네, 2024년 2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시대정신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시대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대정신 이재명이 민주당의 정통 세력을 척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을 가만히 보니까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 세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애버리자고 했던 386 세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어? 시대정신이 386을 날리고 있네? 이건 뭐지? 아! 언제 민주당의 정통이 운동권이 됐지? 뭔가 뒤죽박죽입니다. 이재명의 시대정신. 네. 그는 왜 민주당 운동권을 날리느냐? 아. 이낙가 사무라이 일본말로. 촌놈이 출세하니까 잘 나가는 놈들을 치는 변방 출신의 의식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민주당에서 임종석, 그 유명한 전대협 의장이죠. 임수경 씨를 이북에 보냈던 그 친구. 지금 컷오프로 몰리고 있습니다. 운동권 청산을 주장했던 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이거를 몸소 실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운동권 청산하자 한 거는 한동훈인데, 총선도 하기 전에 공천 과정에서 그냥 손에 피칠감을 하면서 날려버리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 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의 진짜 목표는 운동권과 친문이 현재 민주당의 주류죠. 그들을 교체하는 것이다. 운동권을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대협 1기 의장이 고려대학교 출신 이인영이죠. 장관 지냈죠. 그 다음에 임종석 3기 의장 한양대 출신. 송갑석 4기 이 친구는 어느 대학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권 서울대 개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김근태인데, 김근태 계열의 인재근, 김근태 의원의 부인이죠. 그럼 불출마하고, 또 기동민 씨도 서울대에서 운동권 출신인데 탈락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노총 출신의 홍영표 의원, 그도 하위 10%인가 받았기 때문에 거의 탈락 직전입니다. 아,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386들이 쫙쫙 날아가지? 완전히 조자랑 헝칼 쓰듯이 한동훈의 꿈을 이재명이 이뤄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참 궁금해요. 근데 민주당 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재명 씨는 대통령 후보를 했고 또 민주당 당대표를 1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을 따르는 친명계, 개딸을 포함하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당 주류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주류는 386 운동권, 그리고 문재인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친명계 사람들은 다들 이재명 옹립한다라고 하지만 다 적었던 수박이다라는 거죠. 수박은 이제 민주당 안에 숨어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뜻하는 거지만은 친명계인 척하지만 사실은 면정복배하는 세력이 많다.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지난번 체포동의안인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상당수가 동의한 것처럼 바로 변심할 수 있다. 저자들이 민주당의 주류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꿈은 이재명 씨가 가장 강력하게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는 386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 386 운동권이 되려면 각 대학마다 언더서클이 있었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목화회라고 있었죠. 목화. 목화회가 뭔가 하면 연대 설립자가 언더우드잖아요. 언더가 한자로 쓰면 아래 하자죠. 우드는 숲이니까 나무목이죠. 하목인데 거꾸로 목화회라고 만든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인간 걱정해 뭐 이런 서클들을 통해서 살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의식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 난 생각이 달라 하고 빠지고 끝까지 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서 공부는 그렇게 하죠. 이제 뭐 공산당 선언이나 그런 거를 읽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 뭐 대충 보죠. 근데 그때 공산당 선언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책을 갖다 놓고 이제 읽는데 일본어 공부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배우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거의 한자를 쓰는데 저희는 한자를 많이 배웠으니까 한자를 많이 하니까 그 조사만 일어로 돼 있습니다. 조사. 우리가 은는 이가가 주격 조사인데 일본 말에서는 아나 와다시와 뭐 나니까 아가 그 주격 조사다 이런 것만 배우고 쭉 하다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일본 신문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됐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서 번역한 책들을 보면서 의식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짜보로 대자보를 쓰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프린트해서 뿌리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했는데 그 세력들은요 언더서클 친구들은 자기네끼리 점조직처럼 돼가지고 또 그것이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 중심으로 쭉 가고 그 다음 대학으로 퍼지는 겁니다. 상당히 점조직처럼 가서 대개는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그 친구 그거를 이끌었던 세력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강철 서울법대 김영환인데 그 친구 얘기를 지금 쭉 들어보게 되면은 대정부 투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 이제 북한에서 한민전이라고 개성에 있습니다. 대남방송이죠.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개성에서 전파가 나옵니다. 과거 이제 이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뭐 그게 가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쫙 P라 그러죠. 프린트로 찍어가지고 각 대학 운동권으로 보내고 그걸 대자보로 붙이면서 선동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언더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진짜고요. 그냥 스크럼 짜고 나오는 친구들은 흥분해서 나오는 덩덕계예요. 그냥 동료들이 얻어맞고 하니까 또 전두환 정권이 싫으니까 나온 거지 운동권 주류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비밀스러운 운동권 조직들이 83년도에 공식화 박하로 나오면서 84년도를 위한 학생회장 선거를 서울대학교에서 들어가고 고대 연대에서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때 이정우라고 하는 저희랑 같은 학부원 사람이 그 전까지는 학도옥단 체제 그래서 학도옥 단장을 학교에서 임명했죠. 근데 그때는 학생 스스로 학생회장을 뽑겠다라고 해서 운동권들이 그걸 해서 서울대학교 이정우, 연세대학교에서는 송영길,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인영일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언더의 핵심은 아니고 거기에서 띄운 사람이란 진짜 세력들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죠. 결국 북한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학도옥단 체제를 무너뜨리고 84년도에 이제 그때는 처음에 전학년이라 그랬나? 이정우 씨가 의장이 되고 하다. 이정우는 완전히 지금 요즘 활동 안 하고 서울대학교 2기 전학년 의장은 김민석 국회의원 하던 그 친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력의 언더에 참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 누가 이끄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재명 씨는 82학번으로 중앙대회를 들어갔죠. 검정고시를 해서. 그러니까 81학번부터가 386 언더서클에 이제 그게 이제 70년대부터 내려오는 대학가의 작곰, 자생적 코뮤니스트 조직이 있어야 움직이는 조직들이. 그 친구들이 자꾸 이 대학가에서 의식과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키워내는 건데 중앙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약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대학에는 또 그렇게 운동권 비밀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시라든지 행시라든지 외시를 보기 위해서 오로지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나올 합격자가 나오면 학교 위세가 올라가니까 학교 각 대학에서는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장학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유치를 했었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예비고사지 학력고사인가 성적 좋은 사람들을 특대 장학금으로 학비는 면제하고
오히려 용돈까지 주는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들어오게 되면 도서관에서 아니면 자기네 그 뭐 고시방에서 오로지 그냥 고시만 파는 거죠. 대머고 뭐고 수업도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뭐. 이재명은 그렇게 4년을 보내고 대학교 4학년 때 1차를 붙고 졸업하면서 졸업한 후에 2차를 붙어서 사시 합격자가 됩니다. 이재명 씨는 자기는 뭐 소년공을 할 때 일을 하다가 손이 프레스에 끼어서 군대 안 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재명 씨나 저희 나이 때는요 참 사람이 많았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라서 70만 대군을 유지하고도 군대 안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검정고시 출신들은 대학을 안 군대 안 갔어요. 이재명이 중앙대를 다니긴 했지만 검시 출신이고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기록이 없으니까 군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시에 붙을 수 있었죠. 남들은 한 3년을 또 빼먹고 하는데. 정통 운동권도 아니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성남에서 변호사 해갖고 그때 노태우 정권에서 신도시 사업을 처음 하면서 물론 그 전에 먼저 했던 게 서울 상계동에 신도시를 만들었죠. 아파트촌을.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바깥에 분당과 일산을 처음 만들었는데 분당은 성남에 속하는 곳인데 성남은 박정희 때 청계천에 있던 철거민을 밀어내서 그쪽에 살게 했던 지역인데 그들을 또 밀어내고 아파트촌을 지으니까 굉장히 많은 도시빈민 투쟁에 있었죠. 그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변호하는 그때 그 사람이 빈민들을 변호했는지 건설업자를 변호했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빈민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돈 벌다가 돈을 벌고 나니까 90년대부터 이제 운동권들이 굉장히 멋있게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자를 때. 그때 우리 연대 나왔던 한 친구는 제가 조선일보에 처음 들어갔는데 저를 그렇게 비난했죠. 너 같은 새끼는 똥손일보를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똥아일보라고 그랬어요. 아동신문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만큼 운동권 친구들이 아주 도덕적 우위가 있었어요. 아마 이재명 씨도 그건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90년대, 80년대 운동권 세력 참 멋있었습니다. 2000년대까지도 멋있었고요. 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타락한 건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제 그쪽을 기웃거렸는데 그는 운동권도 아니고 또 언더서클은 더군다나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풀 죽죠. 한풀 죽습니다. 완전히 동전배 386 운동권과는 정치 궤적이 다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냥 386 세대 그런 연배만 같을 뿐이지. 그 386 세대들이 김영삼 때, 김대중 때 젊은 피라는 걸로 스타 정치인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날리기 시작하죠. 이럴 때 이재명은 뭐 변호사나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보게 되면 고개 숙이고 존경하고 그렇게 깍듯이 대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재명에 대해서 그는 성남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에도 들어가지 못한 원외 인사였고 때문에 중앙정치권 국회에 진출한 386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군대로 치면은 3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육사 출신의 하나이고 이재명은 육사 하나에는커녕 육사는커녕 뭐라 그럴까 뭐 아주 뭐 근본 없는 뭐 장교는 장교지만 뭐 그러니까 뭐 힘 못 쓰죠. 예. 그러니까 변방으로 천대를 받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재명이 정동영 캠프에서 이제 뛰면서 중앙정치에 들어와 보는데 그때 운동권 주류들은 이해찬 선학교를 위해서 뛰었어요. 결국 이제 정동영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되긴 하지만 본선에서 이명박 후보한테 완패를 당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는 쪽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하지만 중앙에는 못 가죠. 계속 변방에서 성남시장 두 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독특한 그의 성격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일종의 변방 컴플렉스, 변방 의식이 작동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한테 졌었죠. 박원순하고도 경쟁해서
참. 근데 박원순 씨가 자살하는 바람에 하나의 경쟁자를 극복하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다음 자기 차례가 와서 했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졌습니다. 근데 민주당 대표가 돼서 보니까 아 배신자들이 체포동의한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정통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386 운동권이니까 그들을 쳐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열등감 때문에, 변방의식 때문에 한동훈의 꿈이자 저의 꿈인 386 척결을 그가 해주고 있다. 조자랑 헝칼 쓰면서.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고문이고 제가 보기에는 딸랑이의 대명사인 정청래 최고가 정청래도 사실은 운동권이라고 하지만 운동권에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죠. 이재명보다는 덜 변방이에요. 과대표라도 했으니까. 그럼 그가 이재명은 시대정신이다.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시대정신이자 손흥민이다. 대한민국 축구의 정통성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처럼 민주당의 깃발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계승됐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시대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재명 시대 정신이니까 386 운동권을 날려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요 중간중간에 대통령이 안 되고 날아간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정동영도 있고 손학규도 있을 수 있고 이해찬도 있을 수 있고 이재명도 대통령이 못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라인에 설지 아니면 거기에 서지 못 거기에 끼지 못한 민주당은 김대중 앞에서 숱하게 대통령 못된 사람들 많죠. 그 라인에 설지는 몰라요. 승자만 갖고 시대정신이라 그러는데 민주당 대표가 됐다고 시대정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공격수는 세고 셌습니다. 그중에 찬란한 사람은 차범근, 박지선, 손흥민이죠. 차박선. 황선홍도 있었고 또 뭐 허정무도 있었고 옛날에 올라가면 이회택도 있었고 많았죠. 거기에 이재명이 낀다라고 하는 게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적어도 유럽 리그에서 유럽의 최고 리그에서 뛰었다라고 한다면 하겠지만 그냥 그렇고 날아가는 민주당 대표였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를 시대 정신으로 올려준 게 정청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의 딸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딸랑. 그래 정청래는 노무현도 기적적으로 광주 경선에서 승리해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또 후보도 아니라 예, 현대의 정몽준 의원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했다. 이재명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 할 수 있죠. 근데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이재명이 386을 날리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이 정청래 주장대로 한다면 시대정신은 변방의식, 촌놈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는 게 제 발견입니다. 이재명의 시대정신은 변방의식이 아닌가. 민주당의 정통권, 정통이 과연 운동권이냐.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인천 김성수 선생이 만든 한민당이 이렇게 주사파드 장악들이라고는 김영삼, 김대중이 없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어떻게 이 좌파들이 민주당의 정통이 되고 386이 정통이 됩니까? 참 대한민국 민주당사가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가 나와서 이재명의 난을 만들고 있습니다. 386이 등장한 것도 주사파가 등장한 것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이 나와서 또 그들을 싸우고 또 그러한 이재명을 시대정신이라고 추앙하는 정청래가 나온 거는 시대의 코미디가 아닌가. 우리 코미디를 보면서 박수만 치지 말고 나가라, 잘 가라 이렇게 밀어내는 작업도 해야 될 거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기는 시대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